토마스님의 사연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MG 엔터 들고 있고요. 32,900원의 비중은 한 20% 정도입니다.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라고 하는데요. 궁금해요. 이렇게 좀 답답한 종목을 들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포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비중이 좀 있으니까요. 유어 대통령 캐치 티니핑 시즌4가 오늘 9월에 론칭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가 주가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AMG 엔터. 일단 엔터주들이 최근에 잘 움직여줬는데, 자, 이런 게 저는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반도체주는, 아, 수혜주다 하면서 기대감이 막 상승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반도체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재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재료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하는 구간 때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상 모습을 좀 볼게요. 진입하신 가격이 이제 32,000원인데 자, 아무래도 한번 큰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올해 초에. 올해 초에 좀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보면은 올해 초에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줬잖아요. 5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지점 되면 싸구나 하고 아마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때는 제가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 주봉상 모습이에요. 떨어질 때 중요한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상승할 때 가졌던 모멘텀이 유지될 만한 소식이 있다라거나 또는 바닥 이 내려오다가 기존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다시 한번 바닥에서 잡아볼까? 내려오는데 지금이 가장 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SAMG 엔터는 제가 대표적으로 드린 이 두 가지 근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거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이렇다면 떨어지는 칼날 잡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 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마음 지금 좀 아프신 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종목 잘 탈출하고 나서는 떨어지는 칼날 잡을 때 꼭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유형이라도 확인하시고 나서 들어가셔라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봉상 모습입니다. 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움직임 몇 번 보여줬어요. 네, 아쉽게도 큰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종목의 탓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3월이 지나가서 이 4월부터에서는 주도주 순환매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발생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의료 AI, 바이오처럼 큼직큼직한 섹터들만 하루 수급 주고 또 다음 수급 주고 어느 날 보면 막 천일염 하면서 천일염에 수급 몰리고 이렇게 수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집중됐던 때이기 때문에 SAMG 엔터가 괜찮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받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발생한 지금 바닥 구간 있죠. 이 21,650원 구간.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일단 여러 차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고 비중은 20%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21,600원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여나가셔라 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저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집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 가격대에서 정리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본전 가격대에 왔을 때 제가 목요일날 출연하거든요. 목요일날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전 가격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본전 가격대 왔을 때 또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왜 그걸 잡아야 되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님 또 좋은 또 이유 있도록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